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5강의 진행을 합니다. 예. 자, 25페이지고요. 자, 우리 이론 부분, 일단 계획관의 이론 부분을 이제 문제로 이제 정립을 하는데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건축법령상의 주택. 아, 이론 정리하시면서 무엇을 관리할 거냐, 주택. 이게 건축법 얘기하냐, 주택법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 봤었잖아요. 주택법령상의 주택 이야기. 요게 이제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얘기하면 12, 3회 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는 주택법령상의 주택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출 문제는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레귤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 예,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세대는 공동이죠?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2번 공동주택에는 다중주택. 이건, 그렇죠.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찾았고. 3번 보시면 연립주택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4계층 이하이고요. 한계동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고요. 4번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예전에는 이야기가 됐었어요. 예전, 요, 그러니까 9회 때는. 근데 지금은 이거 바뀌었다 그랬죠? 기숙사? 기숙사 이야기하면서, 아, 이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취사, 그죠? 근데 50% 넘기면 안 돼요. 그죠? 50% 이상 공동취사를 해야 되니까, 개별취사의 문제, 그 부분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세대 하게 되면 4계층이죠.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다중하고 다 가구하고 비교할 때. 어차피 이제 외형 가지고 하니까. 또, 다 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비교할 때. 그리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하고 비교할 때. 예, 다세대하고 비교할 때. 그리고 이제 아파트. 요걸 가지고 보면 다중주택만 층이죠. 그죠? 3층이야. 연면적, 이걸 할까요? 예. 연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 계층 안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중삼. 중삼.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다가구는 3계층이죠. 연면적도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 바닥면적의 합계, 이렇게 나와야 되죠? 660제곱미터 이하죠? 자, 다가구하고 다세대 이야기할 때는, 물론 여기 있으니까, 요 다세대는 3계층이 아니고, 4계층, 이렇게 차이 나죠? 요건 같습니다. 그죠? 면적은 같지만, 요 층에서 차이 나고,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이야기할 때, 연립하고 다세대 할 때 이 다사계층은 같죠. 대신 뭐가 틀려요? 면적이 틀리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합니다. 이렇게 연립.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라 그래요. 지금 나머지 것들 중에 5계층 이상짜리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면적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이 돼요. 외형적으로 면적 이야기 안 해도. 5계층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신 요 비교 이야기가 측면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기숙사 이야기. 예.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쪽에서 이제 그 예상 문제 쪽에서 보기로 하고. 자, 2번 보시면 다음 주택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회지요. 거기 보시면 중삼 이야기가 잔뜩 써 있네요. 그죠? 마지막 줄에. 그럼 뭐예요? 다중주택이겠죠? 예. 3번 보시면, 예, 주택법령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걸 골라봐라. 아연다기. 뭐, 이거,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뭐, 여러분들 뭐, 아주, 예, 쉽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아연다기, 단다다공.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은, 예, 기역번하고 디귿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번이네요. 이제 4번 봅니다. 공동주택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하고 있는데, 자, 1번이요. 건축법령상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 주택은 이거죠? 4계층이야? 예,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죠? 1번에. 초과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 위주로 이제 비교를 한다. 아. 자, 2번 보시면 국민주택은 기금이 들어간 거죠. 예, 면적 85, 100, 뭐 이렇게 되니까 2번이 옳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자, 3번 보시면 증기 고온수를 지역에 열공급. 이건 지역난방이죠. 뭐 쉽게 할 수 있고. 4번 보시면 복도를, 그럼 복도형이죠. 뭐 이 문제, 지문이 뭐 너무나 쉽고. 예, 5번. 일자형으로 된 건 이제 판상형이라고 합니다. 탑상형은 타워형,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층 형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일자로 구성됐다 그러면 5번에 판상형, 그래 잘못되어 있죠. 예,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죠. 자, 예,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5번 보시면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건 뭐냐, 하지 않는 건 뭐냐, 이 얘기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뭐 있냐, 거의 다 가고 있네요. 지금 이런 문제를 기대하는 거는, 예,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딱 이래 1차 시험 시설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나와라가 아니고요.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6번입니다. 용어를 써봐라. 자, 볼까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주택 외의 건축물이요. 주택 외의 건축물. 이거 얘기하겠죠. 주택 이야기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주택. 주택 그러면 세 가지. 전부, 일부, 부속토지. 기억나시죠? 준주택 그러면 주택 외의 건축물이죠? 그죠? 다생기노가 있다 그랬어요. 다생기노. 그죠? 다생기노. 그래서 거기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준주택이네요. 그죠? 자, 그게, 예, 15회 때 문제인데요. 요게 13회 때 사실은 준주택이란 제도가 생겨났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7번 문제가 사실 첫 문제입니다. 준주택 생기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짚은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준주택 이런 문제는 객관식으로 내기가 문제 구성력이 안 돼요. 만들면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7번 보시면 주택 외의 건축물 준주택이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이요?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 예. 자,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뭘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와 건축 제한. 도시형 생활주택 도구, 개 얘기했잖아요. 도구 단원 안 되고, 이 얘기. 그런 문제가 기출문제에 있느냐? 없어요. 그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기 15, 13회 때도 이야기가 되고, 15회, 17회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잘 나오는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제한은 꼭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걸 공부하면서 올해는 건축 제한을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8번입니다. 용어예요. 16회 예. 준주택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주택 외의 건축물. 자, 국민주택 기금이지요. 지금 이제 16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어라든지 주택법상의 주택 12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요즘 이제 이 16회는 최근 문제잖아요. 최근 패턴은 주택 하면 12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2가지. 주택, 준주택,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누가 짓느냐? 국민주택,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또 이게 뭐 오래 사냐 뭐 이런 관련해서 건강 친화형이냐 에너지락형이냐 아니면 장수명이냐 그죠? 요런 이야기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그게 많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네 가지를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민간 건설 국민주택은 누가 짓느냐 그 얘기죠. 민간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사업위사업체가 짓는 거죠. 중형이래요. 중형은 아까 얼만큼이 중형이라 그랬죠? 60초과 85 이하. 85초과.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답은 3번. 근데 이게 16회 때 요게 나왔고요.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구나 하지만 이 16회 시험 보시는 분은 아주 쉽게 맞추죠. 왜일까요? 16회 때 처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정됐다. 장수명주택, 혼합주택 빨리. 뭐 올해 처음 나오는 이야기다. 생소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안 하던 이야기라.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굉장히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300미. 그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 300미. 그리고 종류 기억하시라 그랬죠?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원룸형. 요 도시형 생활도 막 여기저기 많이 잘 나오죠? 그래서 건축 제한, 도구 단원은 안 되고 돈 얘기는 되죠? 1원도 2원도 되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고기를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이건 착공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기준이죠? 요 공구란 요 개념 정의를 16회 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예, 단지. 요 단지 구분의 실익 말씀드렸어요. 입자대피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공동관리 이야기 할 때도 이야기 된다 그랬죠? 단지. 철고자 28. 그죠? 처음에 들으면 깜짝 놀래요. 그죠? 철고자 28. 예. 근데 느닷없이 5번에 보니까 4m, 이거 아닙니다. 전부 8m예요. 20m, 8m예요. 그래서 5번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도 16회 때 단지의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오겠지. 이거 아닌 거예요. 올해 또 개정돼서 나올 게 많이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예, 지난해 나왔던 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요것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지난해 나왔어요. 그럼 올해 나오면 요거보다 깊게 가는 거. 주관식으로 가는 거. 그죠? 그리고 얘는 장수명 주택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장수명 주택 이야기하다 딸려 나올 수도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잖아요. 한 집이었는데 두 집으로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두 집으로 쓰려면 문이 두 개 있어야 되고 부엌도 두 개 있어야 되고 욕실도 두 개 있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상 하나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얘가 지을 때 어떻게 해서 지어요? 이거 받아서 지쳐. 그죠?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객 승인 받아서 지잖아요. 이거 받아서 지을 때는 한 세대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사는 건 몇 세대가 살아요? 두 세대가 살아요. 두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각각의 세대도 도로를 이용을 하고 관리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고 다 이용하죠. 그죠? 근데 도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면적은 어디서 결정돼요? 요때 결정이 되죠. 요거에 의해서 나오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미 사이즈가 결정돼요. 부대 복리설 사이즈가. 그러니까 얘를 한없이 늘릴 순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로도 비좁아지고 관리사무소도 비좁아지고 경로상도 비좁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더라도 전체 얼마? 세대수의 3분의 1, 면적의 3분의 1. 이해가 됐죠? 이 범위 내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했고 요걸 물어봤어요. 답으로. 그래서 보시면 기억본 보시면 예.
세대별 구분 공간. 그래, 최소 주거 기준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4라고 그랬죠? 원룸형도 14하고 하니까 최소는 14예요. 그러니까 1번 잘못되어 있고, 2번,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되죠. 2번은 맞죠? 니은번은? 그 다음에 디귿번, 욕실, 부엌, 현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리을번, 경량구조의 경계벽으로 설치를 합니다. 미음번 보면,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전체 주거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죠. 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지금 예, 기억번하고 미음번이 잘못돼 있어요. 답은 찾았어요. 그죠? 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 큰 의미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깊이 이제 지문에서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놓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이렇게 두 집이 살아도 이게 한 세대라고요? 두 세대라고요? 한 세대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표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31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그 해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예요? 각각이에요? 하나다. 그 표현. 그게 그러니까 시험 지문은 그렇게 나와요. 그 지문이니까. 그게 법률법 지문이니까. 그건 시험에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번 이야기할 때. 안 했죠? 그 지문을 이제 주의를 해서 보자. 그 얘기죠.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의 의미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두 집 중에 한 집만 대표로 관리사무소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두 집이 같이 가면 좁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한 집으로 봤으니까. 11번이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이제 임대주택법 이야기가 용어가 나오죠.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지금 준공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지방자치. 여기 아닌 데가 준공공이죠. 여긴 공공이죠. 그러니까 1번은 요 주택공사 외의사업체 이렇게 돼야 되는데 1번 잘못되어 있고 2번. 주택종합관리계획이란 요 2번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3번 장기전세 할 때 이 장기는 우리가 20년이라 그러죠. 3번 20년. 4번 전세후 임대주택. 여기 이제 옳은 표현이 답이 되고요. 5번 보시면 위탁관리역 주택임대관. 오, 이렇게 아까 2.5 문제가 나왔다 그랬는데 지문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별도의 한 문제 한 문제씩 있는데 이게 지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아까 좀 개념 좀 잡으셨죠? 위탁관리형은 뭐야? 계좌번호만 알려주는 거죠? 크게 문제 없어요. 예. 그 자기 책임으로 하지 않죠? 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죠. 이건 자기관리형이죠? 그 5번도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 이거 신상품이라고 하지만 너무 홍보를 했구나. 이런 느낌 하나 있고, 2번 지문이요. 요거 정말 오랜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해요. 2번 잘못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난해 12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리모델링이 바뀌었어요. 수직 중축해라. 뭐 이 법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요 17회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은 다 바꿔놓고 시행 시기를 요건 한 달 있다 시행해라, 요건 6개월 있다 시행해라, 요건 4개월 있다 시행해라, 이렇게 시행 시기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공고일 안에 시행하라는 건 요거 딱 하나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거 하나고 수직 중축 뭐 뒤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공고일 이후에 시행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건 낼 수가 없죠. 공고일 이후니까. 그러니까 공고일 이전에 시행하는 건 딱 리모델링 기본 계획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공부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뭔지 알고 해야 된다. 시험 나오면 무조건 그거 나오니까. 그것만 시행하니까. 이만큼 굉장히 그 개정 시행이 민감해요. 실무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개정됐던 거. 옛날에 법 시행 안 한 것들, 그러니까 공고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들이 이제 올해 문제라 올해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도시에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무슨 신도시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한 20년, 25년 지나면 어때요? 노후화되죠?
그럼 재건축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리모델링 하고 나면 지금 수직중충도 하고 세대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다니던 도로가 좁아져요. 아니, 그대로 있지만 느끼기엔 좁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은 이 아파트의 규모나 세대수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몇 년 후에는 요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라는 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시도지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대도시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주로 수도권 이런 과밀적 대도시 시장에서 이게 리모델링을 성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수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올해 이제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 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예측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11번 문제, 저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아무리 법 개정된 거 시험에 나오지만 딱 거기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한 줄만 있으니까 주관 시간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놨어요. 자,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예. 자, 1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뭐 푼다,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의무관리 대상, 이건 뭐, 이건 당연히 다 알고요. 자, 14번 봅니다. 예, 이해하시죠? 12, 13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웃고만 계시네요. 예, 14번이요. 관리주체 업무. 제가 그 관리주체 업무는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문제는 어떻다고요? 쉽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당황 안 하셔도 돼요. 자, 14번 관리주체 업무 쭉 보시면 1번 입자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입자 대표의 의결사항입니다. 입자 대표의 의결사항. 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관리주체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101호가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절대 관리주체가 하면 안 돼요. 그럼 102호한테 뺨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쓰레기장을 옮겨달라. 여기서 분리수거 잘하고 있는데 그걸 옮겨달라. 왜냐면 겨울철엔 갖고 와서 좋았는데 여름철엔 냄새나거든요. 저쪽으로 옮겨달라. 그걸 무심코 그냥 관리주체가 옮기면 난리 납니다. 저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져가. 갔다 오면 여기서 또 뭐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서랍 정리하고 짐 싸야죠. 이건 관리주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옮겨주세요. 그럼 아,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입자대표에 반드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입자대표에서 올리든 말든 꽝꽝 두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입자대표에서 의견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입자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민 상호 간에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이라든지 어떤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번 정리할 수 있고 15번 관리체 업무 5번 입자 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보관 문제는 작성은 입자 대표회의가 하죠. 그죠? 보관만 관리체가 합니다. 이건 이제 단편적인 기억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5번. 예. 16번입니다. 관리주체가 행하는 업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돼 있고요. 이제 요 이제 문제가 쉽다 그랬는데 요거 16번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장기 수선 계획이란 얘기가 나오면 수립 검토 조정 요것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립은 사업 주체 리모델링 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검토 조정은 입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선 계획을 조정하고 이제 검토 조정이라는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쓰는 말이에요. 옛날부터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그냥 조정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제 검토 조정이라고 해야 되고 요건 이제 관리 주체가 하는데 수립은 안 하죠. 이제 요것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쉬운 형태로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1번 보시면 장기선 계획 조정하기 전에 그 교육은 관리사무소장이 가거든요.
조정할 사람이 가야 되니까. 입조대 피회장님 보고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죠. 그죠? 예,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볼까요? 예, 관리체 의무, 의결사항 집행하고, 예, 쭉 하죠. 그 다음 그 3번 질문 보시면, 이거 이제 출제 방향이나 패턴을 좀 보는 건데, 이런 질문이 어려워요. 관리지 주체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 이게 뭐 어디서 정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 이거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게, 예, 여러분들 이제 앞쪽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페이지를 열어보시면,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리처의 주요 업무가 나와요. 9가지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시행령에 나오는 얘기고 7, 8, 9번은 예, 1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관리주체 있고 주요 업무 11페이지 하단부 관리처의 주요 업무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시행령에 그리고 7번부터 9번까지는 시도조례가 아니고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에 있는 이야기예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거를. 이게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예. 그래서 제가 1장, 2장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디에 있는 말입니다라고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다섯 가지 이내입니다. 그것만 또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예. 자, 어쨌든 17페이지 다시 17번 문제 34페이지 다시 오시면 3번 보시면 지자체 조례는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18번 관리 주체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15회 때부터 사업자 선정 집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건 회계 관리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 겁니다. 장기선 충당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15, 16, 17 계속 물어본 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계관리에서 정리를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간단하게 보시면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 예, 우리 이제 회계 관리에서는 이제 회계 감사와 요 사업자 선정이 중요한데 251페이지. 251페이지 보시면 3번 관리비 등의 회계 업무 이렇게 돼 있고 3번 관리비 등의 회계 업무 이렇게 돼 있고 2번 보시면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사업자 선정 방법 보시면 경쟁 입찰에 1, 2, 3이 있어요. 그래서 1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는 거, 2는 입자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는 거, 3은 입자대표회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거. 이게 올해 또 개정이 또 됐어요. 아이고,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죠?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면,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네, 선정을 관리주체가 하고 집행을 관리주체가 하는 게 있고 선정을 입자대표회가 하고 집행을 입자대표회가 하는 게 있고 그죠? 선정은 입자대표회가 있는데 집행은 관리주체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인 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렇게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쓰는 공사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전기 안전관리 대행하는 건 이렇게 못해요. 정리를 해놓으면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 이야기를 관리처가 다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지금은 요 지금은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이 탁 튀어나오니까 까다롭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회계관리 다 공부하시고 하잖아요. 그죠? 특히 회계관리는 예. 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예하고 회계감사 올해는 예, 의무감사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두 가지 잘 또 포인트 있게 해서 가시면 예, 정리가 됩니다. 이 전기 안전관리 대행이 올해 새롭게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옛날에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습니다. 이건 이제 회계관리에서 또 한번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뭐 많이 공부하고 가요. 그냥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한 내용만 보시면 5번 보시면 자치관리기구 대표자가 관리사무 소장이죠. 18번에 5번이에요. 요자가 관리주체죠. 예.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관리주체는 누구죠?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 소장이 예, 관리 주체예요. 자, 19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틀린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선량한 관리자 의무자 좋습니다. 그 4번 보니까 장기선 계획하면 이거 신경 쓰라 그랬죠? 어디 갔죠? 이거냐?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주체는 이쪽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죠? 수립은 안 합니다. 사업 주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만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4번이 잘못돼 있지요. 예. 자, 지금은 약간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니까 좀 어렵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행여가 리모델링 하자보수제도 장기순 계획 이건 정말 빡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빡세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이 딱 정립이 돼야지 요 실무가 탁탁탁탁 구분이 돼요. 그 실무는 어떤 한 부분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전체를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관리처 업무나 관리사무소장 업무는 관리사무소장 발령받으면 하나가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다 복합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렵지 않다. 이쪽 문제가 어렵지 않다. 자, 20번이요.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예,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총괄, 아까 그 공부하시면서 관리체 업무를 지휘 총괄하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12회 때부터 총괄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예, 우리 배치 신고할 때 업무에 사용할 직인 쓰는데 그 신고, 시장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신고권자가 시장구청장이에요. 실제 서류는 어디 갖다 줬죠? 서류는 주택관리협회에 갖다 줬죠. 예. 자, 거기 보시면 장기선 계획 수립이에요, 조정이에요. 조정. 그러니까 항상 장기선 계획 이야기 나오면 수립인지 검토 조정인지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은요, 3년마다 조정합니다. 그죠? 3년 경과 전에 조정하려면 입자 대표 구성원 과반수 명령이 있어야 돼. 20번에 5번이 잘못돼 있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쉬운 얘기이긴 한데요. 쉬운 얘기이긴 한데, 안전관리계획, 뭐, 이렇게, 무슨 계획, 그러니까 무슨 비교하는 형태로 물어볼 수는 있는데, 장기선 계획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조정은,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다. 의무는 관리주체가 있고, 그 업무를 지휘총괄하니까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무슨 이게 비교 같지만, 이 장기수선 계획은 이거 말고도 반드시 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는 이건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이건 안전관리 편에서 할 겁니다. 지금 무슨 계획해 놓고 보니까 이래요. 근데 이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은 원칙적으로 3년마다 하는데, 3년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면 얘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이쪽에다 할까요? 네.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은 입주자 과반수 면동의가 필요하고, 예, 안전관리계획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3년마다 하는 건데 3년 경과 전에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장기선 계획은 결국 그건 입주자가 내요,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반수 동의가. 안전관리계획은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5번에 일단 안전관리계획은 5년이 아니죠. 3년이에요, 3년. 그죠? 3년 경과 전에 하려면 입주자 대표 구성원 과반수 동의 받으면 됩니다. 그건 맞네요. 그죠? 특히 이제 일장의 문제는 좀 포괄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이거 어떡하지? 절대 암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암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뒤에 가면 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 정리가 됩니다. 제가 암기하십시오. 혹은 암기, 뭐, 예를, 아까 뭐였죠? 뭐, 도구 단원 안 되고, 뭐, 이런 거, 고금배 제거 중, 뭐, 이런 것만 하시고, 그냥 뭐 이거 지금 처음 본다고 지금 공부하면서 막 외우고 할 필요 없어요. 뒤에 가면
다 돼서 한 바퀴를 딱 돌렸을 때 일체화가 됩니다. 자, 21번. 예, 이렇게 이제 사례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선관주의 당연히 해야 되고, 2번. 예, 입자 대표의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때요. 훅훅훅훅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근데 모르는 건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모르는 건데 어떤 건 훅 지나가고 어떤 건 모르는 건데 자세히 설명하는 거 있어요. 훅 지나가는 건 금방 여러분들이 한 바퀴만 돌리면 아이 그 얘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데 여러 번 설명하는 거는 몇 번 해도 몰라요. 그게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뭐 20일째 되는 날에 선임했다. 이거 몰라도 예, 입주대표에는 30일이고요. 주택관리업자는 15일에 이렇게 그냥 한번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건 별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딱 정색하고 막 쓰면서 막 설명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 번 해도 잘 안 되는 거일 수 있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3번은 뭐 여러분 다 알 수 있고 4번 교육은 4일간 합니다. 예. 자, 3번 보시면 700세대는 보를 배치하면 안 되죠? 이거 아까 했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배치 기준 1차로 위반하면 어떻게 돼 있었죠? 자격정지 얼마였어요? 그쵸. 고군배가 똑같았잖아요. 6개월. 기억나시죠? 2차로 하면 12개월. 봐요. 다 합니다. 이게 못할 것 같지만 다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요? 답은 3번. 자, 22번입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도 실제로 문제는 답은 쉽게 찾아요. 그리고 이게 11회 때 처음 만들어진 제도예요. 우리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 시험 몇 회 때 나왔어요? 11회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 만들어놓고 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예,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거의 그래요. 예. 자, 11회. 예. 자, 공제, 보증보험, 공탁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되는데요. 야, 그 협회 공제를 했다. 아이, 별거 아니에요. 그럼 공탁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간 중에 하면 돼요. 지금처럼 30일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H화재 가입하고 있다가 S화재로 바꾼다. 그러면 30일 쉬었다 해요? 아니죠? 예, 네, 그 이야기입니다. 1번. 뭐 답은 쉽게 찾고. 2번. 회수는 3년 내에 회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장님 그만두셔도요. 거기서 잘못한 건 3년 동안 보장을 해야 돼요. 어우, 그죠? 예,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3번 지문. 요거는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요 지문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고과하고 세대수냐 요거. 그래서 5천만 원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500세대 이상이 꼭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대개 그래서 요거를 혼동 주기 위해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우 5천만 원에 보장하는 어쩌고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주택관리사는 500세 미만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주의합니다. 예. 자, 4번은 하나 좀 기억을 해둬요. 그래서 이제 고보증보험 공제공탁 중에 하나를 이제 하잖아요. 내가 너 손해배상하지. 고의과실로 인해 내 손해배상하지. 내가 500세 이상이니까 5천만 원짜리, 500세 미만이니까 3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하지. 그 증빙 서류를 배치된 날에 제출해야 돼요. 배치된 날이 언제예요?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출근하는 날 도시락은 놓고 가도 요 증권은 꼭 가져가야 돼요. 요 증권은 첫 출근에. 그래서 입자대표 있으면 입자대표를 대표하는 자,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 임대청, 임대사업자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또 이러니까 어이구 첫날 이거부터 챙기느라고 진짜 도시락 놓고 가고 이 서류 들고 갔다 그러는데 실제 어떻게 해요? 통상 이제 공제 이렇게 하면 기간 있잖아요. 기간. 그 배치된 날 언제부터 할 때 그 날짜를 본다 그 얘기겠죠? 예. 자, 23번이요. 관리세 동의만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몇 개인가? 기억번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죠? 예. 전기실 출입. 그 다음 D급번은 이건 행여가니까 아니고 리을번은 지금은 뭐 요 시험 당시엔 맞죠. 그래서 기억 D급 리을에 아 기억 니은 리을에서 세 개인데 답은. 근데 그 발코니 난간 돌출물 설치 행위는 지금 이제 올해 18회부터는 주의해야 되죠. 그 세대 내 그 공간 여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절대 금지, 없으면 동의사항. 이해가시죠? 그거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그건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사실 기출 문제만 딱 보시면 안 돼요. 기출 문제, 아, 이런 범위가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면 요 법 개정된 거에 결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4번 자치관리요. 자치관리. 자치관리는 뭐 간단한 이야기지요.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자치관리 하면 자치관리 기구 구성하는 거죠? 자치관리 기구라고 하는 건 기술 인력과 장비를 얘기해요. 차량 운반 구 하듯이 기구할 때 구는 장비예요. 기는 기술 인력입니다. 자치관리 기구는 누가 구성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죠? 그러면 자치관리의 기술 인력은 누가 뽑아요?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이든 직원이든 누가 뽑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뽑는다는 거예요. 어느 분 그래요. 자치관리할 때 직원 누가 뽑아요? 관리사무소장님이요. 에이, 아니에요. 자치관리 기구의 기술 인력, 직원, 장비 이런 건 전부 입자 대표회의가 하는 거예요. 자, 1번이요. 관리사무소장은 과반수로 뽑습니다. 예, 2번은 겸직이 안 돼요. 예, 3번은 이런 걸 위탁관리라고 하지요. 4번. 이렇게 기구 직원의 임명도 입자 대표회의가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옳게 돼 있어요. 자, 지금 25번 문제는 이제 주택관리업자인데 요거는 제가 문제로서 하겠다 그랬잖아요. 맨날 나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요 주택관리업자는 기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늘 나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 25번 요것도 세 번이나 나왔던 이야기예요. 등록을 시장 등에게 하죠. 그럼 시장 등이 등록 말소하기도 하죠. 영업을 정지시키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면 must. 이게 뭐예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 경우. 요걸 세 번 물어봤어요. 이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 등록. 또 하나는 3212. 이렇게 두 가지. 요것만 계속 물어봐요. 예. 자, 그러니까 25번 반드시 must 찾아라. 그러면 기억 뒤근. 아니. 기억 미음. 그죠? 기억 미음. 기억 미음. 이렇게 이제 쉽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또 물어봅니다. 예. 등록 말소 사유이다. 그럼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사유면 등록을 한 경우죠. 그럼 등록이라고 써야 돼. 문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등록 말소 사유이다.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문제도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최근 3년간 몇 회예요? 2회, 3회 12. 예. 어때요? 이렇게 나오니까 요 이야기는 한 번 더 나왔어요. 예,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이건 임대주택관리업도 똑같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도 똑같아요. 자, 27번이요. 예, 요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딱 짚으면 뭐 거의 예, 한 뭐 이렇게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 거죠. 그래 전기 분야는 기능사가 아니고요. 기사, 산업기사 이상입니다. 예. 자, 28번이요. 자, 주택관리업.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업정지 이거에 가름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과징금. 과징금. 예, 영업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누구에게 통보해야 될까요? 당연히 계약한 사람이 입주자 대표회니까 입주자 대표회한테 저 주택관리업자 지금 영업정지야 뭐 얘기하겠죠. 예, 입주자 대표회 통보를 하고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얼마? 1당이 얼마라고요? 1일당 3만원. 한 달은 며칠로 봐요? 30일 얼마까지요? 1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 물어봤는데요. 예, 그래서 이 과징금 이야기 머스트 말소 이야기. 예. 29번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17회 때. 그죠?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주택관리업이 아니에요. 임대관리. 그죠? 그러니까 주택임대관리업이 아까 지문 하나 나왔었죠? 아까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하나 나왔었잖아요. 여기 또 나왔죠? 그리고 31번 문제. 아, 31번이 아니고, 예, 37번. 그러니까 45. 와, 지난해 이렇게 이 상품을 하나, 정부에서 신상품 하나 만들어 놓고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2.5 문제나 냈죠? 사실 이렇게까지 낼 게 아닌데, 예. 어쨌든, 이 사실은 이게 이제 잠깐,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관리의 어떤 이론적인 모태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서양이잖아요, 미국. 우리 이제 미국 가졌는데,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게 분양주택이 아니에요. 임대주택의 공동 주거 형태를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 분양주택을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라는 것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나 입주자 그러면 등기권자 뭐 이런 얘기하지 다 이제 임대주택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대를 받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그러니까 주택임대관리요. 이게 활성화됐겠죠? 그걸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법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예. 지금 이제 기출문제의 그 의미나 이런 걸 이제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번, 아, 29번 문제는 뭐 이건 똑같이 풀면 되죠. 등록말소는 예나 뭐나 똑같아? 주택임대관리업자나 똑같다. 그러니까 320이 찾으면 돼요. 예, 29번에 5번. 그죠? 그 다음에 예, 30번.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 수준에 맞추셔야 되냐면 10회 때 문제 수준에 맞추셔야 돼요. 문제를 푸실 때. 10회 때 굉장히 까다롭고 10회 때 실무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한 애가 10회예요. 그리고 10회 때 문제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자, 30번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공동 구분 관리 이야기입니다. 요거 우리 공부할 때 아, 두 개. 일반적인 강행규적인 사업체 관리에서 자주위탁관리로의 변환과 공동구분관리로의 변환에서 결과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시장 등에 신고하고 뭐 통보하는 요 절차를 봤죠. 그 비교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3번을 보실 텐데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업주에 통보합니까?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 공동 구분 관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는데 하고 나서 이 액션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안 했고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업주체 관리하다가 자체 관리나 위탁 관리 하려면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부터 출발이 되죠. 그래서 짧게는 3개월, 길면 자치관리기고 6개월에 다 끝나잖아요. 그죠? 안 하면 직접 사업체가 선정해서 인수인계 해버리니까. 그런데 공동관리나 구분관리는 어때요? 한 10년 살다 보니까 아, 옆에 있는 단지가 새로 생겼는데 보니까 착하네요. 저거랑 같이 하면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업주체도 다르고 그 사업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보도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5년, 10년 후에 이야기니까. 근데 어디 사업주체 통보를 해요? 그것도 통보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업주체 살려가지고 통보를 해요? 말이 안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10회 때 문제의 특성은 눈에 절대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지체 없이 시장 등에게 통보하면 돼요. 그냥 시장은 늘 있죠. 우리 그냥 필요해서 결정했어. 이렇게. 자, 3번이 예, 답이 됩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는 일반론이라서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명이 길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혼동이 되거나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31번이요. 임대주택 법령상. 자, 요 문제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16회 때 문제잖아요. 요 16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사실 예측했던 문제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해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에는 임의사항이에요. 임차인 대표에는 임의사항이에요. 강제 규정이에요. 임의예요. 이건 사이즈가 크든 작든 무조건 임대주택은 임차인 대표에는 임의입니다.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구성하면 얘하고 얘하고 협의해야죠. 그죠?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합니다. 근데 요 16개 전까지는 협의, 16회부터는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16회 때. 이때. 바로 전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때. 이게 겉으로 보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16회 이전엔 임대주택 좋았습니다. 협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근데 17회부터는 협의해야죠. 16회부터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 소장님들이 아,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요렇게 바뀌었어요. 거기도 세 번째 줄이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15회 때까지 뭐라고요? 협의할 수 있다. 지금은 협의하여야 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0호잖아요. 임대주택 20호. 그리고 어디 유지보수예요? 임대주택 전유 부분합니까? 공용 부분합니까? 공용 부분하겠죠? 예. 네. 그게 이제 예,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또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문제를 지금 풀어드렸는데 기출문제 거의 80% 이상은 전부 그의 법이 개정된 겁니다. 아니면 반복해서 냈거나. 그러니까 반복성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하고 올해 개정된 걸 아, 예, 문제 기출문제는 아무리 차이도 없지만 아우 이게 진짜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예. 자 42페이지 보시면 경력입니다. 경력은 두 번 나왔어요. 8회 때 한 번 15회 때 한 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3년 5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3년 할 때 관리사무소장 3년 할 때 50, 500, 50, 300 기억납니까? 건축법은 300이잖아요. 주상복합은 300세 미만이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돼요. 뭐 실제 이 답 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서 정리할 수 있고요. 32번 문제 3번 보시면 이렇게 기타의 경우는 이제 5년 경력을 받으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300, 500에서 관리사무소장 3년 하면 보떼죠. 그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3년 하면 보떼잖아요. 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문에 5년 하면 보를 뗄 수 있다. 사가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오, 아까 그 경력에 해당하는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을 5년 하면 보를 뗄 수가 있다. 사가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응? 그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어떤 사례를 들잖아요. 특정을 해서 홍길동은 5년 하면 사가 된다. 그럼 맞아요. 근데 법례적으로 일반적으로 5년 하면 사가 된다. 이건 틀려요. 왜? 그럼 4년 하면 보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4년에도 보가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경력 4년 하면 3년 이상이니까 다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5년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드시 쓰든가 이렇게 5년 이상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4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홍길동이 5년 동안 내 경력을 가졌다. 그럼 그 사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건지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 해석을 그냥 본인 스스로만 해석을 해서 맞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서 그래서
그 법에서 나오는 지문 있잖아요. 뭐 3, 5 숫자 있으면 그 숫자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33번이요. 예. 요것도 뭐 경력이니까.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소득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것도 법이 바뀐 해예요. 요 15회 때 소득원, 청소원, 경비원은 제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올해는 300, 500,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혹시 나오면 그게 나오고요. 개정되고, 그게 이제 개정된 거니까,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34번. 벌칙 규정이 다른 건 뭐냐? 아, 우리 아까 봤지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물어봤던 것 중에, O를 X로 한 경우와 X를 O로 한 경우. 그래서 요거는 아니한 자, 요건 한 자, 이렇게 되죠. 벌칙을 얘기하면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얘는 1년 이하의 1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눠지죠. 어느 게 더 나쁘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43번 문제도요. 그냥 내용을 몰라. 이게 뭐 얼마 주는지도 모르는데 1번은 아니한 자고 나머지는 다 한 자예요. 그럼 답이 1번 있죠. 아시겠습니까? 신고 기준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7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게 올해는 화두예요. 2천만 원짜리 하자는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딱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해의 포인트. 네. 자, 35번이요. 주택관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2년 2억 원, 3번에 322. 근데 3번 자세히 보시면, 322 하면 영업정지예요? 머스트 말소예요? 말소죠. 근데 여기, 돈으로 떼울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거죠? 3번이. 예. 얘는 돈으로 떼울 수가 없어요. 얘 둘은. 반드시 말소가 됩니다. 나머지가 돈을 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돼.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가 지금 3번 나왔죠. 시험에.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 나오면 요 얘기예요. 기출문제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36번. 이게 이제 16회 때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관리사 행정처분.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 자, 이거 적지 않고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업무에 대한 보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차가 얼마예요? 고금배 제거 중에서 제의 3차. 2개월, 그렇죠. 자격정지 2개월. 왜냐하면 1차는 경고고 1, 2, 2, 3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과실로 손해 끼친 경우 2차. 고금배 제거 중에 두 번째. 중과실이니까 고의보단 약하니까 처음에 3개월 시작하죠. 그 다음에 6개월. 아, 6개월. 자격증 6개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봐요. 지금 한 번 듣고도 이게 실제 문제에서 이거 풀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몇 번 하고 시험장에 갔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래, 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인간, 진짜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얘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말도 안 되게 또 답을 내요. 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업정지 이렇게 안 쓴 분 한 분,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 근데 안타깝게 그에 떨어졌어요, 그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론 합격은 하셨지만, 이게 16회 문제거든요? 17회 때 합격을 하셨는데, 안타까웠죠, 그죠? 주관식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써야 돼요. 자, 37번이요. 요거 자기관리, 위탁관리. 요렇게 해서 이제 2.5 문제 완성인데, 자기가 100이고 위탁이 300인 거, 그죠? 그냥 따라오시면 안 돼요. 반대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기가 300이고 위탁이 100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훅! 갑자기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항상 요 문제는 자기 관리면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 위탁이 300이에요. 그죠? 자기가 100, 위탁이 300. 조금만 해도 책임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8번. 그러면 뭐라고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주택임대관리업 2.5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뭘 신경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보증상품 이야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자기 관리용 하는 경우에 3개월분에 해당하는 거, 뭐, 이거 보증상품 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예, 네,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보증상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38번. 예, 요거 10회 때 문제인데, 10회 때 까다로웠다 그랬는데, 예, 우리 이때는 주관식이 4개밖에 없던 시절인데, 요게 나왔어요. 요 얘기죠? 과징금. 1일은 30일로 하고, 하루에 3만원 하고, 총 1000만원 이하로 해라. 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이니까, 이게 몇 번 나오니까, 알지. 10회 때는 이 문제도, 어휴,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사실, 주택관리업자까지 공부할 겨를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주택관리업자는 이 범위 내에서 다 소화가 됩니다. 양은 많지만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자, 39번. 예, 13회 때 또 나오네요. 예. 그 과징금 이야기입니다. 뭐 내용은 약간 다른데, 예, 30일 이내 내고 뭐 천재지변 와 가지고 못 내면 7일 해소되고 7일 이내 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논의죠. 자, 지금까지 이제 기출 문제를 다뤄 보셨어요. 일단 이제 기출 문제 풀는 문제가 왜 그때 배경, 그러니까 왜 출제됐는지 하고 앞으로 나온다면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좀 쉬셨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요 이제 예상 문제. 예, 요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